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건국대 충주 캠퍼스 앞에 있는 주인 세대 플러스 원룸 6개, 연 1,5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한 매매가 3억의 원룸 건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여기는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 앞 단월동 신촌마을입니다. 주인 세대가 있는 6룸의 원룸주택을 보러 왔고요. 2000년에 준공한 대지 89평, 연면적 92평의 시장 벽돌조 구조로서 1,500만원의 연수익이 가능합니다. 단풍이 예쁘게 든 건국대학교 캠퍼스의 서쪽 편입니다. 신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쪽문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 쪽문으로부터 오늘이 소개 원룸까지 얼마나 걸릴까 한번 체크해 보려고 이곳에 온 건데 캠퍼스가 아주 멋지네요. 이제 쪽문을 통해 원룸으로 가볼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아주 짧으나마 단풍 구경하세요. 여기서부터 도보로 10여분 정도 가야 할 듯 싶은데요. 저는 차를 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국대 충주 캠퍼스의 서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신촌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머리를 식히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하죠. 학업에만 열중하는 학생과 학업보다는 대인관계에 더 열성적인 학생. 그래서 말인데요. 요 바운더리 이내의 원룸에 사는 학생들은 대인관계에 열중하는 학생일 확률이 높고요. 이 바운더리부터는 대인관계에 더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더 열중하려는 학생일 확률이 높다는 것. 진짜냐고요?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뭐. 이제 다 와가네요. 도착했습니다.
자주색 치장벽돌로 건축된 이 2층 주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주변은 몇몇 생활 편의시설과 주택, 그리고 원룸들이 대부분이네요. 원룸 건물이 외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이 뒤편 북서쪽 방향이고요. 1층에 북서쪽으로 창이 나 있는 원룸이 3개가 있네요. 1층에 원룸이 5개라고 했으니 다른 원룸 2개는 아마도 창이 남동쪽으로 나 있겠죠? 요 조립식 건물까지가 경계일 듯 하고요. 2층에는 원룸 1개와 36평의 주인 세대가 있고요. 도시가스 배관이 각 방으로 잘 연결되어 있네요. 북동쪽으로 나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 옆에 바깥 수도 시설이 있고, 대문 안쪽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보이네요. 원룸 하나는 외부로 독립된 방이네요. 현관으로 들어섰고요. 계단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겠죠? 복도 왼쪽에 원룸 2개가 있고, 오른쪽에 2개가 있네요. 원룸 6개 중 공실 하나가 있어 내부를 촬영해 봤습니다. 학교 앞 원룸 치고는 상당히 넓더라고요. 8평인데 2인실로도 충분할 듯 합니다. 신발장,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침대, 옷장, 책장, 책상, 의자, 모니터, 공유기, 장식대, 에어컨, 커피포트까지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네요. 요새 세상 좋은 세상이야. 예. 그냥 핸드폰만 들고 다닙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요즘 세상 참 좋아졌죠? 학생들이 시험 기간인가 봐요.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요새 저기 방 계약만 해본 어떤 학생이 예. 우리 집에 여태 안 오고 있다가 예. 며칠 전에 온 거랑 있다가 그거 보면은 뭘 대는 수업을 안 하다가 예. 욕실도 널찍하니 깔끔합니다.
원룸을 한 바퀴 더 둘러보는 중인데요. 원룸치고는 널찍하고 깔끔한 것이 괜찮죠? 계단 아래의 창고로 쓰여지는 공간이네요. 아니요, 필요한 공간 있으면 다 돼요. 네. 이따 2층에 주택 좀 볼게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옥상부터 먼저 좀 잠깐 볼게요. 옥상에는 방수를 위한 지붕이 씌워져 있네요. 작년에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요모조모 아주 유용한 다용도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옥상은 언제쯤 하셨어요? 아, 지을 때도 작년에. 물 생각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주인 세대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주인 세대 옆으로 원룸 하나가 있고요. 주인 세대는 36평이고요. 방 3개, 넓은 거실,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여기는 현관 옆에 있는 작지 않은 작은 방인데요. 북서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인덕션이 설치된 기역자형 주방이고요. 빗바람다를 세탁실로 쓰고 계시네요.
여기는 남서쪽으로 창이 나 있는 중간방이고요. 널찍한 거실에 딸린 메인 욕실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동남쪽으로 창이 나 있는 제일 큰 방, 안방이네요. 이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안방에 딸린 화장실이고요. 네, 아드님이 어디 계시는데 아드님한테 가신다고 하면 될게요.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왜 아드님한테 가세요? 아이고, 70이면 뭐. 여기 꽃이 저거 생화예요? 여기 꽃이 되게. 여기 장미예요? 되게 예쁘네요. 시야전기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가스 사용하세요? 네. 필터 지금 다 됐어요. 이것으로 원룸 건물에 대한 영상은 마칠 건데요. 건국대 충주 캠퍼스 서편 신촌 마을이고요. 종합강의동으로부터 도보거리 777m,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풀옵션 8평 원룸 6개에 주인 세대가 있는 원룸 주택입니다.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면서 소소하게 원룸 운영하실 새 주인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충주시 단월동 관국대 충주 캠퍼스 앞 주인 거주 플러스 연수익 1,500만원의 원룸 주택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충주시 단월동 458-48번지이고요.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합니다. 도로는 8m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89평, 건물의 연면적은 92평, 건폐면적은 47평입니다. 층수는 2층이고요.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구조는 치장 벽돌조 구조이고요. 준공일은 2000년 5월입니다. 난방은 신야전기와 도시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당근 없습니다. 주차는 인근에 주차할 곳 많고요. 현재 보증금 60만원에 연차임 1,500만원까지가 가능하신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한계의 공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여 년째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공정면허가는 3억원입니다. 36평의 주인세대에 8평형 원룸 6개가 있는 대학가의 수익형 원룸주택 건물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주인세대는 주인이 거주 중이시고요. 원룸은 보증금 10만원에 연세 250만원씩입니다.
20여 년간 공실이 없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방 하나가 공실 중이라고 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물,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